저희 대박 모임 어느새 세 번째입니다. 와! 이거 야, 너무 좋네. 근데 오늘 저희 서대문연구소 역사관 왔는데요. 선생님들 딱 여기 하면 뭐 어떤 생각 아니면 좀 강추해 드리고 싶은 장소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근데 만약에 아이랑 오면 전 2층에 그 추모관 같은 네. 수영필 기록이 있는데 근데 거기를 갔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한 명 인물을 한 마음 살펴보고 뜨뜨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뒤돌아서 창문 한번 보고 그래서 그 공간에 참 느끼는 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런 공간 그리고 이제 저쪽에는 격벽장 같은 경우에도 사실 아이들이 보면 놀이터 같은 공간이잖아요.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같이 놀기도 하지만 또 그것이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됐는지 이제 그런 걸 이제 잠깐 얘기 나누는 거 그래서 저는 2층의 그 공간하고 격벽장이 이제 좋은 것 같아요. 그렇죠. 사실은 서대문연구소 역사관 되게 좀 이렇게 좋으면서도 아이들이 공포를 느끼는 공간이기도 하잖아요. 당장 저희 집 아이들만 해도 서대문연구소 가자라고 하면 되게 긴장하거든요. 좀 그런 마음을 열어주는 그러니까 이 장소 자체를 부정이 아니다 좀 접근할 수 있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선생님은 또 혹시 마음에 드시거나 뭐 작년 재작년에 제가 이제 안내할 때마다 제 딸아이가 이렇게 같이 왔는데 근데 그때 사실 저도 선생님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공간 그 사실 수영자 사진들이 이렇게 붙어 있는 공간도 좋았고 그 앞서서 이제 3.1운동 이야기가 그 앞에 있거든요. 근데 작년 재작년에 이제 촛불 한참 있을 때 어쨌든 촛불 집회가 시민의 힘으로 시민의 권리들을 찾고 주권을 되찾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그 3.1운동을 이야기할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게 딸아이가 그런 얘기 질문을 했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가도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되진 않을 거 아니냐. 그렇지, 우리가 기록되진 않지. 근데 기록되지 않지만 우리가 그 기록되는 역사, 변화하는 역사에 어쨌든 일원이 되는 거니까 너 이거 나중에 교과서에 실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할 때 아이가 이제 이렇게 받아들이는 감정이 좀 달랐는데 3.1운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3.1운동의 그 주요 멤버들을 저희가 기억을 하지만 연 인원 200만 명이 그 안에서 같이 으쌰으쌰 했었던 그 기록들이 있었던 거잖아요. 그리고 그게 세상을 바꾸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3.1운동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래서 작년에 촛불 같이 하면서 그 이야기를 좀 같이 했거든요. 실제로 놀라운 게 이제 아마 내년도에 새로 초등학교 6학년 교과서가 바뀌는데 그 촛불 우리 같이 했던 그 내용이 수록이 된다고 하더라고요. 무수히 많았던 사람들의 이야기, 그러니까 대한민국 만들었던 이야기고요. 또 선생님은 또 좀 다르실 거예요. 이게 좀 건축의 시선, 공간을 좀 다르게 보시는 눈들이 또 이렇게 깊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공간에서 좀 매력적인 장소라든가 뭐 좀 추천을 해주실 만한 곳이 저는 매력적인 장소라기보다 이 적벽돌이 주는 위압감과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생생한 생동감이 여기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지 않나. 그 말씀하셨듯이 2층의 그 중간 장소, 의인분들이 사진이 붙어 있는 그 배경도 이 적벽돌이잖아요. 그래서 가장 처음에 왔을 때 이 적벽돌에 뭐라도 낙서 하나라도 있지 않나 이렇게 살펴보고 카메라 들고 다녔던 기억이 있는데 그 재료, 적벽돌이 가장 기억에 남고 그리고 가장 요즘은 학교 공간을 많이 다루고 있기도 해서 거기에 비추어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삶을 담는 공간이 아니고 사람을 담기 위한 공간으로서 또는 다르게 또 해석을 주셨는데 사람을 그 담는 그 공간이 나열되고 그리고 복도를 지나서 또 그 마주보고 있는 그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낯설지 않은 학교라든지 주거공간이라든지 이들 또한 정해진 공간 안에서 우리를 담는 행위들이기 때문에 이 박물관을 나섰을 때 지식을 얻어가는 것도 충분히 필요하지만 우리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. 역사로서도 공간이 사람에게 주는 영향에 있어서도 우리의 삶을 비춰볼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진짜 되게 다양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 역시도 이제 뭐 말씀해주신 그 공간들을 다시 볼 수도 있고 특히 그 이 공간에서 저는 매력적이었던 게 말씀하신 격벽장이라는 이 공간 특히 격벽장이 그러니까 뭐 같이 안에 같이 독립운동가들이 서로 이제 형편이 어려운 독립운동가들을 위해서 연대의 장이더라고요.
안타깝게 이제 사형 선고를 받으신 분들이 이제 남아 있는 것들에게 자신의 옷을 새 옷을 주면서 한사코 사양을 하지만, 근데 또 그 사연을 보니까 그게 국내 독립운동가들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일본의 또 독립운동가, 우리 독립운동을 도왔던 좀 그런 것도 참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여옥사 근처에 보면 아직 뭐 공사도 하고 펜스가 있는데 여성 독립운동가들을 이렇게 그림을 다시 그린 부분들이 있거든요. 저는 좀 우리에게 늘 너무나 익숙했던 독립운동가, 뭐 소위 너무나 훌륭한 분들은 당연하지만,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아니라 이름 모를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좀 다시 호명하고 불러낼 수 있는 곳,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이 좀 새로운 매력으로, 그러니까 참 어둡기도 하고 힘든 공간이지만 이 공간에서 또 새로운 생각을 열어갈 수 있는, 그래서 과거의 역사만이 아니라 현재랑 접속하고 미래를 좀 꿈꿀 수 있는, 이 공간에 오면 좀 차분해지면서 좀 이렇게 그 도심 속에 또 있다 보니까 더 이렇게 좀 시간이 좀 멈추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런 느낌으로 이 공간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.